총발 두 개를 걸어 올리다가 다시 던지는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밧줄에 다리에 걸려 세상 추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갈비뼈 통증 및 저체중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입상에 고박되어 있는 줄을 몸에 여러 번 감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포감에 이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우선은 마음에 이제 안경을 주려고 말을 계속 걸었고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을 계속 걸어줬습니다. 괜찮아. 어디 지금 아픈 데가 어디가 아파요? 우선 경축보드에 착용하고 나머지도 지금 어디가 가장 아파요? 저체온증으로 환자 보온용 은박지를 이용하여 보온 조치를 실시하였고 환자 불안감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주었으며 또한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추 손상 등 예방하기 위해 경추 보호대를 착용시켜 주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 발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혼줄이나 부유물을 잡고 구조 세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존 수영 방법을 이용하여 뒤로 누워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본 후 호흡을 크게 하며 구조대를 기다리면 저희 해양경찰 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조해 드리겠습니다. 부숙가나 방파제 등에서 이제 부주의로 인한 해상 사고가 분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제 안전 사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해상 추락을 대비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시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